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현상철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약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편성드리는 종목이고요. 종목명은 아이스크림 에듀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해당 종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러닝 업체로 확진자가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온라인 교육주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가져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초중동 초등학교, 중학교 스마트 홈러닝 아이스크림 AI 홈런을 지방자치단체나 학교들과 협력관계를 구축을 하고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주도와 AI 활용 스마트 학습 시범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이제 체결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국내 최초로 이 스마트 홈런인 아이스크림 홈런을 개발을 했고요. 출시 이후에 무려 111만 명이 넘는 고객이 체험을 하면서 누적 점유율이 1위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학습 시장을 지속적으로 선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에듀테크 산업이죠. 이 교육이랑 기술력을 합친 이 에듀테크 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꾸준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동사 같은 경우에도 이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을 위해서 MOU 체결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로 엮이면은 강하게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 만큼 이 종목 또한 이 메타버스로 엮여서 충분히 시세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일단은 뭐 소아나 청소년 백신 접종을 지속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백신을 맞기를 조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백신 패스 관련해서도 지금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소아나 청소년 확진자가 증가가 될 경우에는 또 이런 비대면 교육 정책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종목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등락폭이 심한 종목으로 과거에 굉장히 이제 많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과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끼를 꾸준히 이렇게 보여주면서 한번 올라와주면은 다시 한번 내려오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스팟성으로 올라올 수가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시세, 수익 실현을 내주면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그래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일단은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8,5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과거에 어느 정도 맞고 떨어졌던 부분에서 우리도 절반 정도 수익을 챙겨보자. 그다음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 만원 부분, 이 만원 부분에서는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차 목표가는 만 원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전저점 부분이 6,500원 부분 대응하시면서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일 상승 이후에 양봉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흐름 보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또 음봉일 때 좀 잡아보는 관점이 가장 조금 효과적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아이스크림 에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현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